오늘은 산길을 걸으면서 약초 실물을 배워야 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답엿자연연수원에 근무할 당시에 화단에 심어놓은 약초 위주로 실물들을 구경들 하고, 비가 오면은 나중에 실내에서 아카시아 꽃떡 만드는 걸 약선 요리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에 근무할 당시에 심어놓은 약초들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죽나무.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경상도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참죽나무를 가죽나무라 그러고, 그리고 못 먹는 가죽나무를 개가죽나무라 불러요. 그런데 이제 진짜는 이게 이제 먹는 죽나무라고 해서 죽순처럼 먹을 수 있는 죽나무라 해서 이제 참죽이 정식 학명이고,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걸 가죽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향이 독특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잎이 부드러울 때 찹쌀 풀죽을 끓여 가지고 발라서 말려놨다가 기름에 튀겨 먹는 부각 또는 자반이라 그러죠. 그런 걸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지금 요 부드러운 순을 따가지고 한 맛들 보세요. 향이 독특해가지고 그 윗지방에 오신 분들이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제가 여기 처음 들고 와갖고 시골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장떡을 구워 먹습니다. 장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봄철에 들에 나가서 그러니까 요 순이 올라올 시기에 이제 들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땀을 많이 흘리고, 땀으로 염분 배출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뭐 탈수 증상이라든가 일사병 같은 그런 병이 찾아오기 쉬우니까, 이거 이파리하고 또 저쪽에 가면 조피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심어 놓은 게. 조피잎하고, 또 내가 여기서 방아잎도 배초향도 좀 심어 놨는데, 어쨌든 세 가지를 썰어 엮고, 된장, 고추장을 엮어갖고 짭짤하게 전을 부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밥반찬으로 먹음으로 해서 땀으로 배출된 염분을 보충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요게 이제 또 사실은 껍질을 갖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다리 먹으면 이질에 최고 약효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이제 여기도 제가 심어 놓은 이게 진화물입니다. 진화물이고, 요거는 곰치입니다. 곰치도 제가 여기 몇 포기 심어 놨는데, 자, 곰치 잎도 그냥 생으로 그냥 드시면은 쌉싸름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삼겹살이라든가 그런 걸 구워서 싸 먹으면 그 쓴맛이 단맛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곰치는 주로 이제 기관지 계통에, 관절염 계통에 약으로 이용하는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네, 그것도 진화물. 이게 셋이 이거 치통 같은데 이렇게 물면은 그렇죠. 예. 없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몸이 부어갖고 이빨이 솟여가지고 뭐 딱딱한 걸못 씻고 할때 저걸 다리 물로 머금고 각을 하고 있으면은 치통, 잇몸 부은 게싹 가라앉고 치통 그런 데 좋고. 이제 여기 아까 저 뭐입니까? 그 가죽나무하고 같이 장떡 구워 먹는다는 초피나무. 그러니까 이제 이 초피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산초나무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산초를 갖다가 초피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초피를 산초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피하고 산초의 구분법은
요 줄기에 난 가시가 마주 나고 있으면은 조피입니다. 마주 나. 제피. 제피. 예. 이거는 마주 아니네. 이거는 마주 나 있잖아요 지금 가시가 이렇게. 가시가 마주 나 있는 거는 제피. 제피. 그리고 이제 어긋나 있으면 산초. 그런데 이제 조피는 우리가 열매 껍질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추어탕 같은 거 그런 거 끓여 먹을 때 생선 비린내 제거 목적으로 향신료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산초는 그 속에 있는 까만 씨앗 그걸 짜가지고 기름을 짜서 산초 기름을 짜가지고 한 2, 3년 숙성식인 기름을 무좀이라든가 애기들 아토피 피부염에 발라주면은 아주 깜짝같이 낫고 또 옛날에는 육고기 먹기가 참 귀했었죠.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기가 참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명절 때나 한번 먹어보고 또 제사 때나 먹어보고 생일 때나 돼지고기 소고기 얻어 먹어보고 그러면은 틀멋이 체해요. 그러면 체할 때 산초 기름을 한 숟가락 먹으면은 체기가 쑥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주로 향신료로 많이 쓰는 제피. 학명은 초피나무가 학명인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제피라고 부릅니다. 구기자. 아, 이게 구기자예요? 예. 열매. 이제 봄철에 대추 씨앗 같은 열매가 열려 여름에 꽃이 피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대추 씨앗 같이 생긴 열매가 빨갛게 익는데 그게 이제 열매를 구기자라 그래가 야금도 하고 요 통통하게 올라오는 요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으면 아주 감칠맛 나는 그런 나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뭐 구기자는 남자 정력 정진에 그리고 이제 몸이 허약한 사람들 자양강장에 약으로 쓰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요게 이제 민들레. 이거는 예쁜데. 예. 이거는 그게 아주 흰색인지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여기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전부 다 노랑 민들레밖에, 서양 민들레밖에 없었어요. 저기 꽃이 피어 있죠? 그러면 이제 서양 민들레와 토종 민들레의 구분법은,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도 노랑색 꽃이 피는 민들레가 있습니다. 노랑색 꽃이 핀다고 무조건 서양 민들레가 아니고, 우리 토종 민들레 중에서도 노란색 꽃을 피우는 민들레가 있는데, 그 토종이냐 서양 민들레냐 그 차이점은 요 뒤에 꽃받침이 여기 이제 뒤로 제껴져 있으면은 서양 민들레 요 포가 요렇게 꽃잎을 이렇게 감싸고 딱 꽃에 붙어 있으면은 토종 민들레입니다. 먹는 건 토종 민들레만 먹어야 되죠? 서양 민들레도 드셔도 돼요. 그래요? 예, 네, 되는데 네. 이제 이거 서양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따뜻한 지역에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요. 그리고 이거는 꽃을 갖다가 수시로 피워갖고 씨앗을 날리고 해가지고 번식력이 엄청 강합니다. 아, 그러면 약, 서양민들에도 먹어도 되고, 우리 토종도 먹어도 되고 똑같은 거네? 예, 똑같은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거 잎을 뜯어갖고 뭐 우리처럼 김치를 담근다든가 그렇게 데쳐서 무쳐 먹는다든가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갈아서 소스를 만들거나 그냥 생으로 그냥 씻어가지고 소스 끼얹어가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저그 나라에 이 민들레밖에 없으니까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토종 민들레와 서양 민들레를 이 줄기를 꺾어가지고 보면 하얀 진액 나오는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토종 민들레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이 서양 민들레는 꺾어보면은 하얀 진액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양이 적어요. 적고 한참 있어야 이게 물방울 하얀 저백이 맺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에 있는 성분 두 가지가 서양 민들레는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분 두 가지가 모자라는 것만큼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만큼의 약효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이걸로 샐러드도 해먹고 하는 거니까 이걸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썸박이. 예. 썸박이와 고들빼기 차이점을 잘 보십시오. 이 고들빼기는 잎이 이렇게 거치가, 가시처럼 이렇게 거치가 있고, 이거는 그냥 매끈해요. 계란처럼. 꽃은 비슷한데. 예. 그 이제 썸박이나 고들빼기나 다 나물로 먹는데, 이거는 뿌리는 캐보면은 실뿌리 같아가지고, 뿌리 김치는 못 담그고, 요 고들빼기는 뿌리까지 캐가지고, 김, 고들빼기 김치를 담가 먹을 수가 있고. 고들빼기 처음 본다, 꽃이. 그, 이것도 꽃이 피면은 참 이쁘지.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이거 오므리에가 있으니까 그런데, 꽃이 활짝 펼쳐지면 참 예쁩니다, 이것도. 고들빼기고. 꽃만 보고는 모르겠네. 예, 그렇죠. 잎을 봐야 알아요. 예, 잎을 봐야 알아요. 그러면 자, 줄기에 올라온 잎도 보면은, 요거는 잎이 요렇게 하트처럼 이렇게 감싸고, 줄기를 감싸고 있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줄기 안에서. 예. 그런데 얘는 그냥 이렇게 쭉 나가버렸어요. 완전 다르네. 예. 야, 진짜 신기하다. 잎을 뚫고 있어, 줄기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두 개 다 뭐 나물로 먹고 쓴맛이 강하다 보니까 고체라는 약명으로 약용을 하는데 쓴맛이 나는 약초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근위작용,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강심작용이 있는 약초이자 나물입니다, 이것도. 효과는 비슷합니까? 예. 그러니까 둘 다 쓴맛이 나고 하니까 같은 용도로. 우리 장모가 매일 고들빼기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잎을 덮어서 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쌉싸름한 맛이 입맛도 돋워주고 차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걸 잎을 가지고 차를 덮으니까 그 쓴 걸 차를 어떻게 우리 마셔? 그러는데 한번 마셔보더니, 어? 생각보다 덜 쓰네? 고소하네, 맛있네, 그러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은근키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들을 하는 방가지 똥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그리고 요게 아침에 먹었던 우설. 맛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이 줄기가 씨앗을 맺을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을 때쯤 되면은 요 줄기가 소의 무릎처럼 볼록 튀어나와요. 도가니처럼. 그래서 이제 소우자 무릎설자 써가지고 우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 학명은 새무릎풀이고 이제 약명은 우설이라 그러는데 이제 생긴 모습, 약초는 생긴 모습 그대로 약효를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의 무릎처럼 생겨서 무릎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관절염, 신경통이 심하신 분들이 요 우설을 달여 먹으면은 효과가 좋다. 이미 잎을 먹는 거죠. 우리 아까 그 먹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까 잎은 나물로 먹었고 이제 약으로 쓸라크면은 뿌리를 주로 약으로 쓰는데 캐는 시기가 잎이 다 썰이 맞고 사가 없어진 겨울에 뿌리를 캐서 약으로 쓰고. 지금은 여기도 이제 약성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영양분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굳이 뿌리 안 캐고 지금 이 시기에는 이 부드러운 손을 뜯어서 뭐 샐러드를 해 먹는다든가 아니면 살짝 데쳐갖고 무쳐 먹는다든가 그래도 뭐 아주 안 먹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고들빼기, 왕고들빼기. 고들빼기 종류 중에서 가장 키가 크게 자란다고 이제 왕고들빼기라 그러는데 이것도 잎을 뜯어보면은 약간 흰색에서 약간 노란색이 그러니까 미색의 액즙이 맺힙니다. 이것도 이제 쓴맛이 좀 강한데 이걸 겨울에, 여름에 이 더위 먹어갖고 입맛 없고 할 때 이걸로 쌈을 싸먹거나 또 김치 담아갖고 먹으면은 입맛도 돌아오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개망초. 아, 맞아. 개망초 확실하게 알아요. 개망초도 요 부드러운 아이 괜찮아요.
아, 여기 수영이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 예초 작업을 싹 해버려서. 요게 이제 수영 잎이거든요. 예. 수영? 예, 수영. 신맛이 나는 수영. 그, 샐러드도 해 먹고, 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에 치료약으로 쓰고. 그, 이제 여기, 저는 이제 봄철만 돼, 여기에 완전히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 공무원들 연수 왔을 때, 이걸 봄철에 아주 부드러운 수는 잘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샐러드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수영이고, 또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독초가 저쪽에. 근데 혹시나 이것도 수영인 줄 알고 잘못 뜯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배워놓는 게 좋아요. 자, 요거는 이제 소루쟁이라고 하는 독초입니다. 그런데 소루쟁이도 순이 아주 어릴 때는 나물로 먹었다고 우리 음식 디미방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국을 끓여 먹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독성이 강해가지고 좀 키가 크면은 독성이 따라 올라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주로 피부병의 약으로 씁니다. 섭진이라든가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가 그런데 이걸 약으로 쓰는데. 요거 주부 섭진이 심하신 분한테 제가 이제 이거 잎과 줄기를 따가지고 이걸 콩콩 찧어가지고 이제 주부 섭진이 심한 여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끼우고 저녁에 잘 때 이게 빠져나오지 않게 붕대를 감아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버리고 또 그 다음날 저녁에 잘 때 또 뜯어가지고 비벼서 또 이렇게 엮고 그렇게 한 일주일 하니까 주부 섭진이 싹 나와버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비슷하게 생긴 수영하고 소루쟁이는 일단 잎의 모양도 잎의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윤기가 다르죠. 예, 윤기도 다르고 또 요거는 보면은 요 줄기 끝이 이렇게 화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소루쟁이는 보면은 그냥 밋밋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밋밋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먹어보면 신맛이 새콤하게 나가지고 그냥 마요네즈에 버무리기만 해도 샐러드가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된대요. 요거는 이제 줄기를 꺾어서 물에 담가 나오면 초록색의 잉크 같은 물이 나온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 그 요거는 이제 주로 아폴로 눈병이라든가 결막염, 눈이 충혈된 안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 물에, 물을 먹기도 하고 또 아주 진하게 달인 물을 그냥 눈에다가 떨어뜨리면은 이런데 찌꺼기가 안구를, 망막을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고운 천에 걸러가지고 그 물을 눈에다가 떨어뜨리면은 뭐 눈병, 결막염이라든가 뭐 유행성 그런 그 안질 같은 그런 병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약효를 가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톱풀입니다. 우리가 나무 켤 때 쓰는 톱처럼 이 잎이 이렇게 돼가지고 톱풀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요거는 이제 약초는 지 생긴 모양 따라서 약효 가지고 있다고 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톱이나 칼질, 도끼질 하다가 다친 상체에 이걸 찧어 부르면은 찧어 붙이면은 그 항균 작용이 강해 가지고 그 상체가 공기하는 균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새살을 빨리 돋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치료제로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개머루 덩쿨입니다. 머루인데 우리가 아는 머루는 포도처럼 까맣게 열매가 익는데 이거는 열매가 익으면 꼭 럭비공처럼 울룩불룩해가지고 어떤 울룩한 부분은 흰색으로 있고
어떤 울룩한 부분은 보라색으로 있고 어떤 울룩한 부분은 또 노란색으로 있고 그래가지고 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머루처럼 식용을 한다기보다는 그 간 질환의 최고의 맹약으로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 열매가 익었을 땐 열매를 따가지고 뭐 효소를 담아 먹는다든가 말려서 빠가 가루를 만들어 먹는다든가 술을 담아서 아침 저녁으로 그 소주 잔으로 한 잔씩 그 술을 마신다든가 그랬을 때 지방간에 특히 효과가 뛰어난 약나무가 이 개머루 덩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 꽃이 피었죠. 요게 다래입니다. 이게 다래예요. 예. 이제 요 꽃이 지면은 여기에 우리가 아는 다래가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래를 저는 따가지고 이제 뭐 잼도 만들고 그 우리 박상준 씨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작년 가을에 다래 열매를 따갖고 잼을 만드는 걸 영상 이제 방송이 나갔는데 그걸 유튜브에서 재방송을 보고 시중에서 딸기잼이나 포도잼은 먹어봤는데 다래잼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해 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 가을 되면 다래 따가지고 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제 이것도 부드러운 그거는 이제 그 머루 덩쿨 그 종류고 여기 이제 다래 덩쿨인데 요거는 이제 뭐 열매를 외국에서 수입한 키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토종 참 다래고 요거 순도 나물로 먹고 또 제가 이제 작년 봄에 이거 줄기를 따가 부드러운 순을 따가지고 덮어서 차를 만드는 걸 진짜비게 촬영해갖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다래 순 차를 마셔본 사람들 중에 녹차 매니아가 있었어요. 녹차 아니면 다른 차는 못 마신다 그런 사람조차도 다래 순 차를 한번 마셔보더니 녹차 안 마시겠대. 그 뒤부터는 다래 순 차 마시겠다고. 다래 순 차가 정말 향기도 좋고 달콤한 맛이 나면서 정말 맛있어요. 차를 뜯고 나면. 그런데 이제 나물로 이걸 해놔도 정말 쫄깃쫄깃하고, 예.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다래 열매 같은 경우에는 약명으로 미우도라 해가지고 위장 뺑개통의 약으로 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뭐 반위, 현대에 말하면 위암이죠. 위암의 약으로 쓰고, 뭐 위하수증, 위궤양, 그런데 다 이 열매를 약으로 쓰고 다 했던 그런 아주 귀한 우리 예, 많이 열리지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 이거 지금 꽃은 피는데 여기는 이제 그나마 높은 산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기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이 꽃은 피어도 열매로 결실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높은 산에서 자생하는 다래를 보면은 열매가 그냥 포도송이처럼 막 조르륵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 그냥 줄기 하나 잡고 훑으면 한 조목씩 따요. 그 이제 저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알고 있는데 이 다래 덩쿨이 보통 보면은 지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강압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높은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만이 열매를 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따는 장소는 바위가 굴러 내려와서 모여 있는 돌러들 지대에 다래 덩쿨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바위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위 큰 바위 덩어리 요 뭐 봉전 초등학교 옛 교정하는 저런 큰 바위 이제 그런 바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바위 위에 앉아 갖고 그냥 땁니다. 그냥. 신선 노름이네. 가자. 그리고 이제 요것이 꽃이 지금 꽃망울을 맺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요것도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처음에 꽃을 피울 때는 하얀색의 꽃이 핍니다. 그런데 이제 벌나비가 꿀을 빨아먹으면서 수정을 하고 나면은 그 꽃 색깔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검색, 은색 해가 검은화. 겨울에도 이 초록색의 잎을 달고 겨울을 버틴다고 해서 인동 덩쿨, 인동초 하는 게 이겁니다.
그 이제 요거는 암에 주로 이제 약으로 쓰고, 그런데 요것도 봄철에 막 돋아나는 요런 부드러운 새수는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요 꽃이 피면은 꽃을 따가지고 그 꿀에 재놨다가 가을에 이제 초겨울에 감기가 걸렸을 때 그 꽃 몇 송이하고 꿀 몇 스푼하고 그렇게 머그컵에다가 떠넣고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어서 히히 저어서 우려서 차로 마시면은 감기에 적방입니다. 기관지 천식 그런 데도 아주 효과가 뛰어난 꽃이자 약초이자 나물이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큰 꽃 의아리.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색상이 보라색으로 피게끔 개량한 한 개량종입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면은 요 크기의 하얀색 꽃을 피우는 게 이제 토종 큰 꽃 의아리고, 한양맹은 위령선이라 해가지고 신경통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다리를 못 펴는 안전병이 환자가 이 뿌리를 아침에 다리 먹으면 오후에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다 할 정도로 진통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이 위령선. 위령선이고 이제 요것도 요 비슷한 사촌들이 많은데, 그냥 의아리가 있고 요거는 꽃이 크게 자란다고 해서 큰 꽃 의아리. 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사이질방이 있고 할미밀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독성은 좀 있는데 요 부드러운 새수는 봄철에 데쳐서 무쳐 먹고 나물로 이용을 하고, 그 이거하고는 다른 거지 비슷한 사촌간이지만은 사이질방이라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이 이제 이 줄기가 한 이 정도씩 굵게 자라요. 몇 년 자란 것들은. 근데 그 마디마디가 있어가 마디마디마다 이 똑똑 잘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일손 기하고 할 때 제가 온 사이가 일꾼들하고 같이 이제 벼를 베가지고 일꾼들은 품삯을 주니까 막 무겁게 지고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그걸 말려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사이가 이제 그걸 지고 갈라 그러니까 장모가 사이가 너무 안쓰럽고 일시키기 아까우니까 이 줄기를 꺾어가지고 볕단 몇 단을 묶어가지고 질방을 만들어서 메고 가라. 그런데 그게 이제 마디마디 잘 끊어지니까 무겁게 여러 단을 뭉치면은 뚝뚝 가다가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사이를 아끼는 장모가 사이 질방을 만들어준 풀이다 해가 사이 질방이라는 사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역시나 할미밀망 사이 질방 큰꽃 의아리 그냥 의아리 이거 전부 다 약명은 위령선이라 해가지고 다 한 가지로 통일해서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 하단에 있던 거는 상사화인데, 요거는 입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요거는 원추리입니다. 그 이제 원추리도 요 부드러운 수는 어릴 때 나물로 먹는데, 우리 선조들은 정을 대부분 이걸 갖다 부드러울 때 채취해서 새끼줄로 꼬아서 묶어가지고 처마 밑에 걸어놨다가 내년 봄에 정월 대보름에 봄나물, 그러니까 이제 정월 대보름에는 보통 오곡밥을 해먹고 다섯 가지 나물을 볶아서 나물로 먹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시기에 먹는 나물입니다. 그 이제 이걸 갖다가 늠나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갓 시집온 새색시가 이 나물을 많이 먹으면은 산의 아이를 임신한다고 해서 의남초. 또 여기에 신경 안정 물질이 많아가지고
이 나물을 많이 먹으면 근심 걱정을 잊는다고 해서 망우초 그렇게 부르던 풀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피면은 꽃 수술에는 독성이 있어갖고 수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가지고 밥을 할 때 밥 위에 얹어서 밥을 합니다. 그러면 밥이 노란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러면 밥 색깔도 이쁘고 향도 아주 향긋한 꽃밥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뿌리를 캐보면은 가느다란 실뿌리가 내려가가지고 끝에 이거 굵은 형태의 이런 알뿌리가 맺히는데 그 속에 전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세계 제2차 대전 일으킨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뭐 노숟가락까지 총알 만들고 한다고 다 뺏어가고 식량은 말할 것 없이 다 수탈해 가버리고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식량은 얼마 안 남고 그랬을 때 이 뿌리를 캐갖고 찧어서 절구통에, 그러니까 돌학, 저 앞에 가면 돌학을 제가 몇 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뭐 물을 가다가지고 모래에 채워갖고 미나리를 심어 놨습니다만 옛날엔 거기다가 이제 맷돌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돌로 갈면은 뭐 고춧가루 같은 거 생고추를 갈아서 김치를 담으면은 아주 신선한 그런 돌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돌학에 대고 찧어서 그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속에 있는 전분이 싹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럼 그 건더기만 건져내버리고 그 전분을 가지고 냉면, 칡냉면 드셔보셨죠? 굉장히 쫄깃쫄깃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뿌리 역시 전분을 채취하면 그렇게 쫄깃쫄깃한 성분이 나옵니다. 그럼 밀가루하고 섞어서 수제비를 떠먹는다든가 칼국수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냉면처럼 쫄깃쫄깃한 그런 칼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식량도 보충이 되고. 그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원추리. 아니, 그 전분도 원추리 전분. 예, 원추리 전분. 저는 예, 저도 네. 조금. 아, 예. 커피 주문 받습니다. 저 물 많이 주면 안 마시킵니다. 저도. 그 반? 인스턴트는 물 3분의 1이요. 예. 선물에 너무 찍는 것 같은데. 임셰프입니다. 임셰프. 내가 섞는 걸 잘해. 아까 어떤 것? 꼭대기 있습니다. 어떤 것? 아 이게 쪄지면. 이거도 있습니다. 아까셰프는. 차로도 먹고 효소로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래요. 우리 집에 효소 담아놨어요. 그럼 이제 설탕 조금 넣고 소금 좀 넣고. 아, 안 가져왔으면 그러면 보자. 지금 만들어요? 아 반도빠 오케이. 신고 오면. 아니 아, 그 요거 말하는 거지. 방앗간에서 그 간을 맞췄어. 소금. 소금도 좀 들어갔고 보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그만 여기다가 이제 넣고. 여기는 푸시나. 응? 아 이게 뭐 계속 아 잠깐만 어디 갔더라? 응. 박지기. 아 이거 너무 많네. 이런 거 좀. 아 이게 나. 여기 완전 셰프만의 셰프.
장아에 감기 필요하면 꿀 찍어 먹으면 돼. 자. 양은 아, 두 개로 나눠서 해. 네, 두 개로 나눠요. 하나, 둘, 세 개. 이거 좀 깔고. 이 정도면 일단. 네. 네. 일단 물을 끓이고. 거기다 물 좀 받고. 자식아처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선생님 지도 아래 이렇게 자식아 섭취의 순간 쌀을 채울이야. 채울이야. 자식아 꽃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놈 됐어요. 선생님이 또 찍으신 게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예. 내가 그냥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얹어요. 네. 물었어요? 아, 물 들어갔어. 그 저것도 또 여기 갖다 얹고. 아, 저거 좀. 아, 2층. 근데 이거 이런 거 사셨지? 몇 분 쓰세요? 못 걸려 놔야 되나? 두고 두고. 자, 사진 준비하시고. 자, 네, 얼른 오세요. 향, 자, 자, 향 맡으세요. 향은 카메라에 안 들어오잖아. 그래, 요걸 이제 칼로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씩 맛을 보시고, 이제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든 거 같네. 접시에다가 그러면 네. 맛을 볼 수 있고. 예, 예. 자, 접시, 조수. 조수. 조수의 조수. 너무 힘, 뭐. 너무 힘껏 아, 누르면 또 이게.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네. 보다 못하겠어. 잘 맞아. 전문 셰프. 자, 이걸로 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잘라, 네. 접시에서 잘라야 돼. 이게 밑에 이거. 천대천대 단계 있어. 간은 선생님 너무 아셨어요? 설탕하고 소금물. 설탕 소금물. 네. 아, 그 젓가락으로 그냥 뜯어 먹죠. 그냥 그래야 되죠. 네. 저 사각으로 딱 안. 예, 네, 안 해도 돼. 예, 안 하셔도 돼. 이렇게.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얼 향내가 좋습니다. 아니 드실게요. 먼저 맛보세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